네, 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캐스터 채가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 아침부터 비가 좀 많이 옵니다. 전 주말에 오랜만에 비가 안 와서 너무 좋다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지하철역 내리자마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우산을 사가지고 출근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비 오는 오전 시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출석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오늘 오신 분들 채팅창에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네, 존자님이 오늘 제가 오기도 전에 가을장 나오시오라고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왔습니다. 네, 제가 조금 늦었죠?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햇빛마하님이 존자님 시간을 딱딱 아나봐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존자님 이제 제가 나오는 시간을 다 파악하셨나봐요. 네, 이제 제가 나올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제가 등장할 테니까요. 네, 필마님이 비내림이라고 하셨고요. 주식 100%님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놀랬다고. 제가 또 이렇게 밥 먹고 나면 목소리가 빵빵 충전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잠 깨워드리려고 네, 목소리도 충전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나르샤88님 하이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나르샤님 반갑습니다. 네, TSP님 안녕하세요. 역수님 사랑해요 가을씨라고 하셨는데요. 역수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초면에 사랑 고백하긴 처음인데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짤랑 존자님 안녕하세요. 드럼님 가을씨 안녕요. 안녕하세요 드럼님 반갑습니다. 네, 주말 다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오늘은요 제가 역시나 월요병을 극복하는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퀴즈를 정말 딱 표현하는 노래가 있어서요 제가 BGM으로 깔아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도 노래 먼저 듣고 가실까요? 자, 뮤직 큐. 노래 나가고 있나요? 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바로 시스타의 있다 없으니까인데요. 네, 여러분 오늘 퀴즈도 바로 있다 없다를 맞추는 있다 없다 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노래랑 아주 딱 맞죠? 네, 해필마을님, 여백님 제목 빵빵 충전. 네, 해필마을님이 서서 해달라고. 역수님이 뒤에 사진은 누구라고 하셨는데요. 역수님 진짜 모르세요? 여기 저랑 동일 인물입니다. 네, 자꾸 그러지 마세요. 네, 실물이 더 낫다고 해주실 거죠? 네, 가을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있다 없다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자, 1번 문제부터 여러분께 한번 문제를 제시해드릴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풀은 있지만 가위는 없다. 공기는 있지만 산소는 없다. 도둑은 있지만 강도는 없다. 그릇은 있지만 병은 없다. 여러분들 답을 한번 맞춰주세요. 네, 해피마을님이 숨을 쉴 수 없어 호흡 곤란이라고 하셨고요. 서아하님, 가해님 반가워 하셨는데요. 아하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 항상 궁금한데 서하하트 아하 하셨는데요. 서하랑 아하라는 따님이 있으신가요? 친구가 있으신가요? 드럼님 실물이 훨씬 좋아요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뻐요. 제가 셀카를 좀 많이 못 찍어서 평소에도 셀카 고자란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셀카를 열심히 잘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님이 있다. 역수님! 이렇게 빨리 정답을,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네, 역수님 정답입니다. 바로 정답은 밥입니다. 그래서 밥풀, 밥공기, 밥도둑, 밥그릇이 있기 때문에 밥이죠. 하지만 밥가위, 밥산소, 밥강도, 밥벽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밥이었습니다. 역수님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다음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새우는 있고 가재는 없다. 자리는 있고 의자는 없다. 옷은 있고 신발은 없다. 꾸러기는 있고 개구쟁이는 없다. 여러분 이번에도 한번 문제 맞춰주세요. 이번엔 어떤 분이 맞추실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역수님이 실물은 못 봐서 모르고 사진보다는 3D 가해씨가 좋다고. 그쵸. 역시 살아있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여러분의 댓글도 읽어드리고 소통하는 가해가 좋은 거 맞으시죠? 네, 파라솔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이게 그러니까 있다는 말과는 그 정답과 뭔가 이렇게 합성어가 존재하는데 없다, 없는 말과는 정답과의 합성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합성어를 잘 생각하시면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님 안녕하세요. 3시 30분까지 해주세요. 저도 3시 30분까지 여러분과 있고 싶네요. 네, 드럼님이 어려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와중에 여러분 정답이 또 나왔습니다. 누군가요? 해피마을님이 제일 먼저 맞춰주셨나요? 라쿠카라자님. 네, 해피마을님이 아마 제일 먼저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 위에 아둑신이님도 맞춰주셨고요. 진짜 잘 맞추시네요. 네, 임시필명님도 맞춰주셨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 정답은 바로 잠입니다. 네, 잠이에요. 그래서 잠새 후 잠자리, 잠옷, 잠꾸러기는 있고요. 잠가재, 잠의자, 잠실말, 잠개구쟁이는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잘하고 계세요. 이제 조금씩 머리 조금씩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잠도 깨시고 또 몸도 슬슬 풀려가시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드려봐야 할 텐데요. 네, 다음 문제 드릴게요. 우리는 있지만 너희는 없다. 기업은 있지만 개인은 없다. 하나는 있지만 둘은 없다. 국민은 있지만 나라는 없다. 자, 여러분 이번에도 한번 맞춰주세요. 네, 해피마을님 나 1등 크크크 마을님 축하드려요. 진짜 잘 맞추셨어요. TSP님 마을님 피자 당첨. 서아하님 잠새 후 새우잠. 그쵸, 새우잠 말하는 거 맞죠? 역수님 TSP님 맞추면 피자 주나요? 일로 오세요. 제가 피자 사드릴게요. 제가 사비를 털어서 채널K를 방문하시면 사드리겠습니다. 네, 역수님 잠새우가 아니라 죄송해요. 맞아요. 새우잠이에요. 새우잠이 맞습니다. 네, 임시필명님 새우잠이겠죠? 서아하님 은행. 네, 여러분 또 맞추셨어요. 바로 정답은 은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요,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은 있지만 너희은행, 개인은행, 둘은행, 나라은행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맞추신 대로 정답은 은행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오늘도 와, 스위스님, 태경님, 청아님, 임시필명님, 수익이다비다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김자님까지 다 맞춰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퀴즈 진짜 잘 맞추시네요. 저는 이거 있잖아요, 딱 보면 잘 못 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푸시는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진짜 이런 쪽에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네, 마은님이 갑시다 피자 먹으러 하셨는데요. 오십시오. 제가 오시면 직접 제가 피자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여백님도 안녕하세요. 수익이다비님, 수익이다비다님이 진행자 중에 매력적이시라고. 감사합니다. 다비다님 자주 오세요. 제 방송 같은 시간에 매일 하니까요. 자주 놀러오세요. 우리 친해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월요병을 극복하는 퀴즈로 여러분의 잠을 깨워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오늘 좀 재미있으셨나요? 네, 저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러 이 자리에 올 테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재밌는 것들 제가 준비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도 힘내세요. 안녕히 계세요.